김수영 네. 지원자부터 네. 네. 자기 소개를 1분 정도 이렇게 네. 한번 하시죠. 앉아서 하시죠. 네, 네. 김수영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위변조 방조 기술로 믿음과 가치를 실현한다. 이런 기업 이념을 평소에 동경해왔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장점은 입이 무겁습니다. 저희 장점은 입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내부 고발을 한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회사에 비리가 있다면 회사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왜 밖에 나가서 내부 고발을 한다거나 회사 이미지를 깎아먹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집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뭐 눈감아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아주 잘 들었고요. 자신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유병재 지원자.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섬길 줄 아는 인재. 섬길 줄 아는 인재. 창의적인 인재. 도전적인 글로벌 인재. 창의적인 인재. 도전적인 글로벌 인재. 뭐야. 제발아. 병재는 그 시험 못 본 걸 여기서 만회하려는 게 너무 보인다. 병재는 충격받았어, 사실. 100명 100명의 고객 중 단 한 명의 불만족이라도 있다면 그 결과는 제로에 수렴한다는 한국해공사의 신념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 유병재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5만원권 같은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집회들과는 조금은 다른 제조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 개인의 정체성과 개성 역시 어디서도 쉽게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런 개성과 강인함, 창의력으로 한국주공사의 본관에 열사본공 견마주를 자세로 열사본공 견마주를 자세로 뼈를 묻을 것을 충성을 다짐합니다. 해보려고 야야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해보려고 야야야! 그거까지 하네. 좀 과했는데. 저렇게 하면 옆 사람까지 말린다. 이 세상 위엔 내가 있고 이 세상 위엔 내가 있고 이 세상 위엔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돈이라는 가치가 버려지고 찢겨져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남자 양세형입니다. 야, 이번에 오신 세 분은 아주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박력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유능하신 분들 오신 것 같은데.